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에 사는 44살 이선주라고 합니다. 한 15년 전? 14년 전. 14년 전쯤에 이제 내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척 언니랑 점집에 갔는데 이제 점집에서 갑자기 이제 제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말도 안 하고 계속 이제 멍하니 있고 사람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 의지가 아닌 그분이 이제 제가 정신이 나가 있을 때 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식구들도 이제 제가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이제 시켰던 거죠, 그때. 이제 조상굿을 계속 세 번을 했거든요, 연달아서. 계속 조상굿을 해야지 된다고 하셔가지고, 빚까지 내가면서 이제 조상굿을 했는데, 나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몸도 더 좀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포기를 하고, 다시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죠. 아이한테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닌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막 섬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굿을 지금까지 2년 동안 6번을 했거든요. 근데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저한테 뭐가 있는지 그냥 허주가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몸이 안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신을 알아? 아니요. 어? 모르겠어요. 그 왜 아픈 것 같아? 그냥 귀신이 많이 둘러붙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자, 내가 한시 가정 이시명당, 그치? 내가 사주는 받았어요. 그런데 선주 씨를 보며 제자는 맞기는 한데 우리처럼 불리기가 되게 힘들어. 원래 예감이 빠르고 직감이 빠르고 촉 빠르지. 꿈에 선몽을 잘 받고. 그죠? 이거는 선주 씨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덕이라 해. 그게 부모, 형제, 뭐 친구, 사회적 사람의 덕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 촉으로 그 예감, 육감으로 세상에 덜 치고 좀 피해서 살아라 라고 가지고 있던 거야. 근데 이 신줄이 무당을 한다 해가지고 다 몸을 아프게 하고 뭐 기접을 하게 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촉을 많이 줬을 때는 이 이시죠. 이시 가정에도 많이 빌었던 집이야. 그리고 신줄단지 모시고 뭐 불사도 많이 하고 하늘 보고 빌고 뭐 산 보고 빌고 이 공지를 되게 세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면서 줄이 완전히 끊어진 거야. 자기 부모나 자기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는 딱히 뭐 종교보다는 그냥 내가 열심히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그런 좀 마인드로 살잖아. 근데 그 줄이 할머니 때부터 이제 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끊어지면서 명이 없다 보니 명이 없다는 게 일찍 죽는 게 아니고 명 때문에 할 일이 자꾸 생겨. 그럼 자기 사주에 명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살다가 힘이 들며 이시가정에 많이 빌었던 할머니를 찾아서 공덕을 많이 드려라. 그래 첫째는 네가 건강하고 그 다음 직업이든 복이죠. 복으로 안고 살 수가 있다 라고 점주를 했던 거야. 그러면 이 표시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몸을 아프게 하든 일이 자꾸 시작은 있는데 끊어지게 하든 사람들한테 엄청 좋다가도 완전히 돌았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안 볼 사람처럼 끊어버리든 자꾸 뭔가에 이제 충격을 주는 거야. 파괴를. 그러면 알까? 라고 니한테 벌써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바람을 계속 줬어. 네. 근데 20살 되기 전까지는 부모 그늘에 있고 네가 벌써 이 신바람이야. 이게 17살 때부터 시작은 계속 되고 있었어.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똑똑한 머리를 가졌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붕 뜨기 시작하고 뭔가 답답하기 시작하고 이런 바람으로 서서히 좋지만 20살이 넘으면 자기가 성인이 되지. 그때부터는 이시 과정에서 아가 네가 명이 없으니 명 땜으로 네 신체를 상해를 입힐 수 없고 크게 다칠 일이 생기니 이 땜을 하고 살아라 라고 자꾸 직업으로 환란을 주고 금전으로 환란을 주고 그러면서 몸이 아팠다 안 아팠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야. 근데 그 정도는 내가 좀 약하니까 유치가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약하니까 라고 그냥 견딜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 기운을 내가 이 시집에 원래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기운으로 네가 신기가 있으니 신기 있는 남자를 만나게 돼.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하잖아.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끼리끼리 다 만난단 말이야. 남자를 만나면 네는 사주에 남자 복이 별로 없어. 그렇다 보니 애 아빠를 만나고 아들을 탁 놓다 보니 그때부터는 한시 가정 기운까지 네가 다 안는 거야. 그때부터 더 심해. 맞아. 그때부터 아들을 놓고 나서부터는 네가 아들을 가지고 임신을 하고부터 애들 놓고 나서는 계속 한시 치고 오는 거야. 내가 50% 갖고 있는 거에서 50%는 한시도 이질이 완전히 끊어졌으니 한시 가정은 청춘에 명이 좀 짧아. 단명들이 많이 나고 계곡이 부죠. 우리가 산바람 이런 영향들이 벌이 너무 세게 오니까 대주도 명이 없고 너희 아들도 명이 없으니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 아가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라도 빌어라. 아들 때문이라도 빌어라. 빌고 사는 제자야. 그래서 표시를 계속 줘. 근데 내가 보니까 선주씨가 구설 안 한 것도 아니고 신이라고 뭔가 이름을 자꾸 지었던 것 같아. 다 니한테 오는 거 조상이 없고 귀신이 없고 전부 다 신이래. 여기도 신 저기도 신. 근데 네가 구설하면서 네가 한시 가정을 풀었어? 네 풀긴 풀었어요. 누구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 호명을 하긴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인가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애기 할아버지? 그렇게 자기한테 시아버지? 네. 왜냐하면 시아버지도 조상이고 참 좀 일찍 가신 걸로 보이고 시아버지 형제분도 좀 일찍 가신 걸로 보여. 네, 다. 그리고 너희 신랑 형제자 중에 좀 일찍 가신 분 안 계셔?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다 그냥 걔 혼자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멀리 떨어져 살고 지 혼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애기 아빠 사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 네네. 그래서 여기는 청춘에 간 조상들이 니한테 엄청 많이 왕래를 해. 그래서 술도 먹게 하고 술 먹으면 내 정신 없게도 만들고 부부 싸움을 해도 크게 하고 죽일 듯이 그래서 서로 불이 붙는 거야.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 조상의 벌이라는 거야. 그럼 네 몸은 신기가 있으니 조상은 잠시는 실릴 수 있어. 내가 네가 신구슬 아무리 해도 신을 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너도 죽겠지.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아니 좋은 건 다 꺾고 첫째는 한시가 좀 주력을 잘 찾아서 조상은 조상대로 풀고 거기 오시는 우리가 삼신불사 세존불사라 해 아이 명주고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할머니를 주인공 할머니 찾고 네 몸주 축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네가 10년 넘게 뭐 시달리다 보니까 네가 모든 생각이 신적으로 영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네가 살아가는데. 아 그런 거예요? 알고 나면 이거는 이거대로 내가 살고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가 네가 무당을 한다 해도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저런 것도 귀신 탓이야. 내가 이런 것도 귀신 탓이야. 이 터가 이상한가? 맞잖아. 터지에 귀신이 있어서 그런가? 모든 네 생각은 영적으로 다 모든 게 귀신 탓이고 신 탓이야 이미. 그지? 네 잘못한 건 없지. 그런 거 오늘은 풀자고. 풀어서 어떻게 살아야 네가 잘 살고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해지는지를 해줄 테니까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너무 꽂히지 마. 네, 이제 알고 나면 엄청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며 건강도 해주고 돈도 벌어가고 재밌게 살 건데 모르고 막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너무 위축되고 거기만 네가 몰두를 하니까 해봐도 안 되는데
네가 무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며, 아니 얘를, 네가 진짜 무당을 해야 되는 사주를 가졌고 신이 네를 선택을 했다며, 신굿을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네가 물 떠놓고 빌든 네 진심이 있잖아. 네 천심이 있고 건강하게 해주고 아들 지켜달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에 네한테 건강이라도 좋겠지. 아니면 무당을 하자면 말문에 터져서 정을 보게 하든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너. 몸만 아프고 미치게만 만들지. 이해됐어? 네. 알겠어. 그래도 너 좀 하러 다녔나 보다. 선생님들하고. 아니 근데 해야 된다고 하신 거 맞추긴 맞춘 거야? 왜 챙기라냐면 거주들이나 이 옷에 몫이 다 있어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챙기라고. 제가 이때까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알게 됐고 좀 답답한 게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원인을 몰랐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제가 제자가 돼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줄만 알고 제가 내림을 엎어버린 것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제가 제자가 아니라서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빌어봐도 신굿을 해라 해가 신굿도 해보고 조상굿을 해 조상굿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산천마다 기도도 가보고 그지? 용왕에 좋다는데 기도도 가봤는데 뭐 때문에 하면 할수록 내 몸은 더 아플 일이 생기고 우리 아이는 더 바르게 자라줘야 되는데 자꾸 집안으로 감고 들고 모든 게 싫다고 세상 바깥을 나가서지를 않는지 제일 궁금하다. 내가 신을 잘못 받아서 그런다? 그지? 생각하지? 신굿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 왜 안 될까? 오늘은 우리 이시기주가 신이 오는 것도 이유가 있고 조상이 왕래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자손들이 많고 많은 한시가정이고 이시만 명당이지만 왜 너한테만 유독스럽게 이렇게 하실까? 너의 사주팔자라는 것도 있겠지? 아들의 사주팔자도 있고 그걸 너무 모르고 빌고 살아야 되는 제자는 분명하고 윗줄에 딱같은 공로가 끊어지고 이 신명에서 너희 이 세 식구가 명이 없으니 명이어가자고 온 신인데 복이 없으면 복을 이어가자고 한 신이고 이 가정을 지키라고 한 신인데 만인간에 네가 나서려고 하니까 길이 다른 것뿐이었다는 거다. 오늘날에 이렇게 해서 신인지 아닌지 조상도 앞을 서고 허주어 신에서 앞을 서서 이 가정 명당 모호생에는 이시기주 정신도 자꾸 빼고 오장육부 6천마디 내 뜻하고 상관없이 자꾸 움직여지는 거 오늘 뭐 때문에 그런지 부정영정이 있으면 걷어내고 우리 한시가정 이시명당 산신의 바람이 들며 산신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용신의 정기가 흐려졌으면 맑게 깨끗하게 해서 우리 한시가정 이시명당 첫째는 건강하고 각자 맡은 일에서 아이는 학업으로 그냥 그 또래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성이다. 그래서 정말 신명에서 안 돼서 우리 이시 기주를 통해서 무당이 제일 많이 빌고 살잖아. 그래서 제대로 너라도 빌고 살아라고 신이 선택을 하며 네가 무당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빌고만 살면 되는지 어때야 될지 오늘은 판단 내보자고 이 정성을 한다. 산신님네 모셔서 다 같이 이 가정 명당에 오방으로 길문 열어달라는 정성이니 차례차례 갑시다. 오늘날 한시가정 이시명당 부정영정 거쳐하니 이렇게 허주허시 이거는 수비야.
산에 가서 걸리고 물에 가서 걸리고 도당에 걸리고 너희 조상도 쉽게 말하면 극락천도로 못 가시고 허공중천에 걸려있고 이게 양쪽으로 니를 이렇게 감아 돌린다. 왜? 내가 신인데 내가 니한테 신하자고 밤마다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잠 못 자게 하고 이렇게 벌렁벌렁 떨리게 하고 아니냐? 내가 니한테 대감되고 대신되고 산의 영산에 따라오니 목을 메고 갔다. 자살령가 낙매했다 굴렀다. 산에서 따라온 내가 니한테 대감되고 장군되고 내가 물에 갔다 수살기로 니한테 대신되고 이 원앙이 쌍이야. 그래서 너한테 많이 왕래를 했고 처음에는 한시가정 시아버지자 시아버지 형제자 조부열의 조상에서 한시집 시집 오고부터 너를 아프게 했지만 내가 착붙을 하면서 우리가 너한테 벌써 신이 되었고 조상굿 한다고 뭐 어떻게 하면서 바로 네 신굿 했잖아. 네. 얼마 안 있다가 신굿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왔지. 다 100군데 가면 90군데가 신받아라 하니까 네가 시집가기 전에도 저 보러 갔었고 그지? 그때도 신을 받아라.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네.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너한테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니한테 귀에 들리게 해주고 방울소리 나게 해주고 꿈에 부채도 주고 뭐 안 한 게 뭐 있냐. 너도 믿었잖아. 오늘 같이 나랑 한번 놀아볼까? 솔직히 얘가 풀어야 간다 귀신도. 잡아. 같이 놀아야지 너랑 나랑. 요거 들어.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 내가 다 된 밥에 왜? 아들 때문에 얘가 안 하는 거야. 네가 아들 때문에 무당 안 하는 거고 네가 아들 때문에 가장 길을 안 했잖아. 내가 저 아들을 잡아가면 네가 할 거잖아. 나 그러려고 왔어. 안 돼요. 네가 아들 때문에 신 못한다며. 내가 가짜지만 가짜야. 가짜지만 나는 니한테 온 지가 엄청 오래됐어. 너도 알지? 엄청 오래됐다는 거. 네가 20살 넘어서부터 내가 와 있었어. 들고 흔들어. 그래 다 풀고 가. 그래서 네가 한다 해놓고도 안 하고 기도 한다 해놓고도 내 거짓말 치고 하는 척만 하고 쌤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네가 따라간 거지. 네 스스로 한 거 없잖아. 그리고 아들 때문에 네가 다 못한다 했잖아. 그래서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잡혔다. 오늘은 너랑 나랑 실컷 풀어서 니하고 풀어야지. 귀신도 니하고 풀어야 되고 허주도 너하고 풀어야 진짜 신을 만나고 조상을 만나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고 내가 갈런지 말런지 잡혀왔으니까 한번 가봐요. 짜증나? 신경질나. 신경질 나지? 신경질 나지? 열 받지? 그래. 아이고. 신고 달 때마다 네가 다 받고. 어떻게 알았어? 네가 앞을 서서 한시고 이시고 없다 우리 집은. 내가 대장이고 내가 아까 그랬지 산에서 따라오고 네가 영산이지. 네가 산에 가면 느낌 많이 주고 산신이라고 그지? 아들 저것만 없으면 손주는 딱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때는 산에를 데리고 가든 모래를 데리고 가든 그지? 언니 하려고 그렇지. 어떡하냐? 오늘 잡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가게 어딜 가? 가요? 가야지. 어디를? 어디 산에. 가는데? 어디로 갈 건데? 산으로. 산으로? 누가 너 산에 보내준대? 또 다른 사람 애동들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 오면 또 가서 붙을 거잖아 너. 그지? 그래서 너 못 보내. 오늘 죽었는데 또 죽일 거야. 꽁꽁 묶어서 어디를 도망가?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너는 산산조각 냈고 영혼도 소멸해버릴 거야 다 태워서. 네가 얘만 건드렸냐? 오늘 각기 정성들이러 간 모든 사람들한테 기웃기웃하고 그중에 얘가 제일 착하니까 딱 마음에 들었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잘하라면 잘하고 그지? 어, 뭐 사오라고 하면 돼. 사, 사다 바치고 어. 안 간다고! 어디를? 어디를?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응. 어디를 안 가? 어, 아까 보낼라 그랬잖아 지금. 어. 너 쉽게 안 갈 줄 알아. 아 쉽게 안 갈 줄 알아. 안 간다니까? 나 이거 네가 대장이잖아. 어? 어떻게 알지? 우리 한번 해볼까 오늘? 해볼까? 응? 뭐 어떻게 할 건데? 어? 한번 해봐. 어? 네가 신으로 왔으면 내가 잘 해줄 거고. 어? 네가 온 야한테서 아프게만 했잖아. 그리고 저 아들을 죽게끔 죽을 기운을 다 자꾸 누르잖아. 어? 헛소리 하게 하고 귀신밥 먹게 하고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얘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맨날 밤이면 밤마다 울게 만들기도 하잖아. 죽고 싶다 했던 건 더 없고 어? 사람들하고 만나고 상충을 넣고 한 잔 술에 내 정신 넘주고 어? 조금만 얘한테 12조처럼 막 들리며 죽일 듯이 했는 것도 너잖아. 그럼 내가 원래 네 죽은 대로 내가 해줄까? 어? 돌돌 감아서 목을 졸라줘. 응? 어? 이렇게 죽은 게 억울하더나? 억울해? 어? 인간에 상처받고 돈에 배신당하고 니도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청춘에 죽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죽고 보니 억울하고 내 집에는 아무도 내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 니도 인생이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 육신은 다 썩어 지나 그 산에 묶이고 수비에 묶이고 기웃기웃하고 그래서 야도 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쌍했어. 왔는데 길도 모르고 신이라고 자꾸 이름 지어주니 너도 좋고 그지? 네 외로움 내가 달래줄게. 나도 살 때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승의 미래를 못 버리고 네가 이렇게 목을 메고 가고 굴러 떨어지고 이게 다 감고 있으니 야를 계속 목을 조르는 격이다. 그리고 야도 한 잔 술을 먹고 상대를 어 겁박할 일이 생기고 순간 그만 풀고 가. 그만 너도 좋은 데 보내줄게. 어? 아무도 네 마음 몰라주고 이렇게 양산고에 메고 자결고에 메이고 영산에 수비에 걸린 거 안 풀어주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자꾸 신이라고 신하라 하니까 니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다. 귀신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오늘은 풀어줄 테니까 좋은 데 가. 알았지? 선주 신 안 해. 어, 신 못해. 교회 갈 거야. 어, 성당 가고. 어? 그리고 얘는 그렇게 할 그릇도 못 되고. 어? 알았지? 네. 욱한 마음도 화나는 마음도 오늘 스님이 다 닦아서 어, 영산에 걸리고 수비에 걸리고 선왕에 메이고 산신에 묶인 거 다 풀어줄 테니까 야 몸에서 이제 나가자. 어? 어. 네. 마지막으로 한번 놀고 가. 어, 가자. 오늘날 한시가정 이시명당 우리 무호생인을 이시기주 명이 없으니까 명땜한다. 이 꼴 저 꼴 선전수든 다 겪는 격이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도 힘든 이 칼날 같은 세월에 신인지 뭔지 다 신을 받아라 하니 니딴에는 열심히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서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내가 아닌 길이니까 자꾸 막히겠지. 또 길을 그 속을 모르니까 더 많이 막히고 그리고 제자인 너도 알려고 노력 안 하고 그지? 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르게도 생각해보고 하면 될 건데 왜 신을 받아야 되는지
의심을 한번 해봤나? 네, 한 번쯤, 한 번. 왜 받아야 되겠던 것 같은데? 아파서? 네. 아프면 다시 받아? 네. 어? 병가도 병명도 없고, 아프기는 고통스럽고, 그지? 어떤 날은 꾀병 같고, 어떤 날은 진짜 멀쩡하고 하나도 안 아프거든. 어떤 날은 진짜 사지 욕심 다 끊어질 것 같고, 속이 안 좋고 머리도 어질어질해서 생활을 못 하겠고. 그래서 오늘날에 한시가든 네. 이시명당 모호생이나 우리 이시기주 제자는 분명 하나 빌고 사는 제자고 수양 제자고 업으로 모시는 제자지 만인의 불림의 제자는 아니라는 얘기다. 오늘 이 가정 명당 아들이 명이 없고 대주가 명이 없으니 명이어 가자고 한 가정이 분명하다. 이 가정 명땜수땜 하자 하니 엄마가 대신 이것저것 다 행격이다 생각을 해라. 그래서 막바지 제대로 알고 아들도 잘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이 정성을 마련했다. 이 가정 명당 그래도 명을 있어야 명을 이어야 돼. 건강해야 살아가니 오늘 일곱할 칠성이 모시고 재성이 모셔서 명 살아가고 복 살아갈 때 이렇게 갑시다. 칠성님 내를 모십시다. 일곱 칠성님 모시러 가요. 칠성님 내야 난데 보는 그 어디 매가 본일 랭가. 이시명다. 명주시는 일곱 칠성 아니시냐. 복주시는 채석 칠성 아니시냐. 열흘부사 채석 천안 길문 열어. 복도대성 칠원성군 아니시냐. 삼태육성 28수 아니시냐. 오늘날의 한시가정 이시명당 조상대대로 빌어놨던 조상 칠성 아니시냐. 오늘날의 팔도 명산의 산신 칠성이고 북한산이 명산이라 해도당 칠성의 길문 열어. 이가정 명당을 둘러보자 하니 예끼 이놈아. 네 이놈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눈뜬 봉사처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너의 주때는 다 어디 갔냐. 그렇게 고집세고 아망세든 너 자신은 다 어디로 가고 옛날에는 의심도 많고 누가 그렇다 해도 의심부터 하고 보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공짜가 없다 생각하고 아니냐. 그렇게 한번 받을 때는 두 개 줄 거 생각하고 받던 너가 어떻게 된 게 한시집에 시집을 가고 자식을 하나 놓고 나니 정신줄도 빼고 살고 네 직성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 떡 부러지던 네가 이제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동쪽 갔다 서쪽 갔다 남쪽 갔다 북쪽 갔다 동서남북 네 자리가 없다. 오늘날에 그래 신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인수인간 명이 없어 신을 찾는 거고 복이 없어 신을 찾는 건데 명도 복도 없는 네가 어디 많은 간에 명을 줄 수가 있으며 복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한시가정 예. 오대로 다 불사세준 내가 되고 명불사 내가 되고 예. 복불사 내가 되어 칠성임 내 모시고 재성임 내 손길 잡아 쌍무지개 다리 놓고 외무지개 서기 잡아 우리 자손들 명주는 불사고 복주는 불사고 아이를 점지하는 삼신불사다. 이 가정 명당이 업성수로 직업으로 업으로 열어주자. 얻은 내가 분명한데 어찌 나는 없고 어디 가서 그리 캐맨단 말이냐.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내 손부야 불쌍한 내 손부야 내 제자야 너는 나한테 제자지 만인간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한시가정 이미 명기줄이 끊어지고 서기줄이 끊어진 거 너를 통해서 저 아들만큼은 지켜보자고 저 대주랑 아들 지켜보자고. 우리 대주도 머리 영리한 아이고 우리 아들도 머리는 영리하게 좋다. 허나 앞문이 안 열리고 뒷문이 안 열리니 항상 답답하다 했었고 항상 뭐가 기운이 떨어지며 죽을 사람처럼 하고 살았던데 아무는 알아줄까.
어쩌면 알아줄까? 명바라에 명을 싣고 복바라에 복을 들고 이렇게 옥수 맑은 물로 청계수 옥계수에 이를 용궁천왕의 길문이라 맑은 물로 이 가슴 명당에 아니 좋은 건 닦아내고 좋은 전기로 저 아들 건강 주고 제주 주고 남의 눈에 꽃이 되게 도와주자 왔던 신명인데 이제야 날 찾느냐? 모셔도 네가 나를 모셔야 먹을 게 생기고 입을 게 생기고 가정 안이 편안할 것이고 내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혼자 힘으로 해나가기 힘든 것이다. 이래 신의 바람, 칠성바람 걷어주고 조상바람 잠시 걷어서 터전 명당에 살더라도 편안하고 자기 할 일 할 수 있도록 차례차례 도와주고 이 정성을 드리고 100일 정도는 스님 시키는 대로 정성을 드려. 그래야 엄청 빨리 좋아지고 아이도 빨리 회복이 된다. 너의 일신은 이구 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지금 엄청 많이 좋아질 것이고 알았냐? 그렇게 도와줄 것이니 그래야 알아중작을 하라신다. 자, 한시 가죠. 자, 고모 할머니, 다시 아버지, 어머니, 오늘날 제자 손에 다 뿜니다. 몰랐답니다. 몰랐으니까 제자 몸속으로 왕래하고, 자, 우리 아들, 아! 밥을 채! 뒤로 가! 자, 네 옷 잡아. 정신 차리고, 선주야. 선주야, 정신 차리고. 누가 이래 니를 자꾸 때려 눕히고, 일 못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속미 시끄럽게 하고, 찾아야 되겠지? 너가 아들한테 가서 뭐라 돼? 꼼짝도 안 하게 한다고. 그지? 아무것 하기 싫게끔. 어지럽지? 딱 들어, 양쪽으로. 내가 벌써 꽃 대신 되고 수살에 가고 춥지? 물에 빠져 가고 네 친구 따라도 오고 기도 끝에도 따라오고 자살했던 애 같이 와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네한테 다 붙어있다 지금. 그래서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게 뭐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상관없다. 사랑받고 싶고 외롭고 고독하게 너희도 그렇게 가다 보니 이 선주를 통해서라도 너가 다 못다 산 거 풀어보려고 선주가 불쌍한데도 다 신이라고 이름 지어주니까 진짜 신인 줄 알았고 얘를 도와주라 하니까 지가 돈 벌러 나갈 때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꾸 시끄럽게 되고 정신줄 잃게 만들고 근데 너희도 이제 이미 질이 났다. 돈 벌어서 구타러 가야지 그 생각밖에 안 주고 그지? 구도 많이 봐야 너가 배울 거 아니야. 오늘은 풀고 가. 너 신 아니고 너 왔던 길로 해주고 너도 영신수비에 걸리는 거 풀어줄 테니까 이 아이한테 건들지 마 이제. 알았지? 네. 너도 가고 싶어도 못 가자는 길이 없으니까. 네. 너도 힘들지? 네. 선주도 힘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실컷 놀고 이 몸에 썩 나가야 돼. 네. 가자! 한시가정이 시명당 우리 무호생의 나는 이시 기주야 네가 그게 조상 가물이고 막 빙의가 돼가지고 미치진 않지만 순간순간 빙의 증상을 나타내는 거야. 표현은 신이었으면 너를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겠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지? 오늘 느껴봤나? 신 모실래? 아니요. 네가 다 모셨던 게 신이라고 했던 게 지금 이렇다. 그래서 오늘날에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이곳이다 보니까 다 따르게 되는 건 정상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아니면 좀 알아도 보고 제대로 판단을 내야 되는데 니도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었다.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 이런 조상 끝에 허주허신 끝에 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오면서 지금은 살 수가 너무 많이 든다. 갑자기 쓰러질 일, 다칠 일, 그래 사고 날 일, 신체에 뭔가 안 좋은 일, 집안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드니 죽을 기운에 가까이 오니까 쉽게 말해 큰 사고가 나서 신명에서 너
집안 지켜보자 이정성을 한 거고 네. 오늘날에 다 이정성 드릴 적에 한시가정 20명당 한만원 주상 한 당에 다 한을 풀고 원만원 주상 원 당에다 원을 풀어서 극락갈자 극락가고 시안갈자 시안가고 공을 닦을자 공을 닦고 벌받을자 벌을 받고 청춘가고 소영가서 영산의 매인고는 풀고 가고 허주어신 신이라고 이름 짓고 허주어신 따라오고 악기잡기 도산 말명에 놀든 거 수비 영산에 놀든 거 그 끝에 사자의 상문 주당에 네가 사람을 또 많이 만나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사랑 끝에 임패 살수가 들고 인동살이 뻗쳐서 인연을 다 끊어버리는 이 살들을 오늘 낱낱이 걷어갈 때 윤씨제 신장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오늘 한시가정 20명당 살에 살수서 거들어갑시다. 이때까지 그 터주에서 놀던 거 오늘 다 이렇게 신장의 원력에 다 눈 빼고 네가 보는 거 다 빼고 네 입으로 제자를 통해서 말하던 거 다 걷어서 놀던 거 오늘 이렇게 다 갈까에 조댕이를 좀 걸어야 되겠다. 그러니 이 터전 명당에는 이렇게 있던 거 다 안고 가고 닦아 갈 터이니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너 이미 몸이 다 망가졌어. 귀신한테 뺏긴 지 오래됐다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정신을 차리고 일적으로 만 네가 딱 할 뿐이지 나머지는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이러다가 소일고 외양간 고칠 일이 있으니 알았냐? 그래서 오늘은 썩 가득 갈 터이니 가자.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 살을 살수 걷어주자 악기잡기 물려내자 윤씨제자 신장의 몰록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나니 우리 모호생은 이시기주 몸수전에 오장의 북육천 마디마디 혈기마다 다 앉아있던가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닦고 이 정성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아들 옷 한 벌 이제 속옷이랑 겉옷 신발은 한번 바깥으로 쓰레기 버려라. 그래서 안 좋은 거 조금 그렇게라도 가게 알았지? 그리고 조항에 부엌에 수저 아들 먹는 수저 네 먹는 수저랑 칼가위 도마는 새 걸로 좀 바꿔 선생님 적어줄게. 그렇게 하고 나면 집안에서 맑은 기운으로 음식 끝에도 싸울 일 없고 둘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차례차례 길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나도 이 속이 안 좋은 게 뭘 먹어도 이 3일은 계속 이렇게 올라올 일이 있어. 그럼 자꾸 뱉어내고 네. 이만큼 집을 짓고 기운이 있던 데서 걷어낸다고 그런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해라. 두 개. 이렇게 해서 우리 한시가정 20명당 건강하게 명주고 이건 학업 직업 너희들한테 복주자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장하여 한시가정 김시명당 신명에서 지켜주고 받들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일단 어깨가 가벼워졌고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도와주신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는 이제 무당 생각 절대 안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사례자는 첫 번째 제자가 아닌데
신굿을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뭐 조상형이 오는지 신이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굿을 여러 차례 했던 게 문제가 되면서 기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 가물에 순간적인 빙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정세지 신을 받아야 되는 신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몸이 조금씩 아프고 원인 불명으로 아프다 보니까 점을 보러 가게 되고 어릴 때부터 그게 순간 맨날 가면 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그게 치우쳐지고 아이를 놓고 또 몸이 아프다 보니까 신굿을 하게 됐던 게 첫 굿을 하면서 그 다음 바로 뭐 가림을 하고 신굿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문이 다 열리고 허주신이 다 들어오다 보니 그때부터는 온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허주들은 신이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그걸 본인이 몰랐던 거고. 많이 좋아질 거고 사례자는 앞으로 뭐 무당이 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하고 빌어야 되는 제자는 맞지만 원주력을 알고 뭔가 인연을 잡아서 빌어야지 그렇지 않고 혼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또 이 같은 허주들은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정리하라는 것만 해주고 조심하라는 것만 하면 아들도 괜찮아지고 사례자도 건강하게 아들 관계도 좋아질 것 같아요.